오늘은 이제 전복이 생겼어요. 그래, 전복으로 이제 전복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깨끗이 앞뒤로 솔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칼집 넣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냥 마른 목골로 칼집 듬성듬성 내줘서 살짝 데칠 거예요. 팔팔 끓는 물에 그냥 살짝만 데칠 거예요. 저는 매실주 담근 거 살짝 이렇게 한번 같이 뿌려주고 데칠게요. 은근히 애들이 또 비린내가 나요. 전복이. 그래서 비린내 제거 때문에 제가 담아놓은 매실주를 살짝 또 질긴 면도 없잖아요. 전복이. 그래서 매실이 또 연육작용을 하니까 제가 담은 매실주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깔이 예쁘죠? 저는 술을 즐기지 않으니까 그냥 요리할 때 쓰고 있어요. 술을 조금 넣고 살짝 데친 전복이에요. 여기 전복은 보면 항상 여기 잎이 있어요. 잎이. 여기. 보통 이걸 빼는 게 좋거든요. 빼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입 모양이 이렇게 좀 다르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여기 보이죠? 보일 거예요. 여기다. 포크로 이 모양대로 이렇게 꼭 집어서 살살살살 빼주면 나오는 게 보여요. 이것이에요. 여기 조금 덜 빠졌어요. 보죠. 이런 심 같은 것이 나와요. 조금 징그럽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것이 입이에요. 이거 잘 안 보이나요? 포크로 살살살 하면 나와요. 나오죠? 또 이런 걸 빼요. 여기도요, 입이. 이거는 빠지고 없나? 하나 더 해볼게요.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신기하죠? 이걸 빼고 이제 간장을 끓여서 이 전복장이나 뭐 새우장이나 간장게장이나 같은 장으로 다 쓰면 되거든요. 우선 간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에는 보통 뭐 이렇게 육수 끓일 때 이제 보통 채소 낼 때 쓰는 거랑 거의 뭐 파, 뭐 양파, 무, 그리고 저는 매운 고추 꽃게장, 전복장 이런 데는 다 매운 고추가 들어가야지 약간 칼칼한 맛이 나면서 잡내가 덜 나요. 그리고 버섯 말린 거 있었던 거 조금 넣고 냉동실에 들어있던 편생강이랑 편마늘 그 정도고요. 월계수 한 두 입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무예요. 무는 너무 두껍게 썰면 좀 우러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약간 얄쌍하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추석에 들어왔던 배 선물 받았던 거 반쪽 껍질 깨끗이 씻어서 그냥 껍질째 그냥 넣으시면 돼요. 또 저기 제가 똥 갈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멸치 조금 적당량 넣으시면 돼요. 저는 또 매실주 담아놨던 거 이것도 이용할게요. 여기 간장은 이제 물 5컵에 간장 1컵 지금 넣었어요. 머그컵 기준으로요. 작지 않는 보통 머그컵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끓이다가 보고 또 너무 짜면 물을 조금 넣으면 되니까요. 너무 짜지 않게만 해주면 돼요. 너무 싱거우면 또 간장 더 넣고
약간 넉넉하게 끓여드시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엿 대신에 옛날 쌀엿 있던 거 제가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함께 넣고, 이게 이거 무나 이런, 들어간 재료들이 물렁하게 될 때까지 오래 한참 동안 끓여요. 보고 얘들 재료가 우러 나왔다 싶으면 그때 마무리 한 10분 전쯤에 이거 멸치는 한 10분 전쯤에 넣어주면 좋아요. 멸치는 너무 오래 끓이면 오히려 비린내가 난다고 하니까 멸치 육수 내실 때도 너무 오래 끓이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만 끓여도 충분히 육수가 우러난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전문 꽃게장집에 가보면 여기 이제 육수 끓일 때 여기다가 이제 콜라를 넣어요, 콜라를. 우리 집에서는 굳이 뭐 콜라 같은 거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문 꽃게장집에서는 이제 일찍 이제 숙성시켜서 판매할 목적으로 콜라를 꼭 넣거든요. 근데 콜라는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뭐 굳이 콜라 넣어서 할 이유가 없죠. 건강하게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단맛을 내는 설탕과 조청, 물엿을 사용하고 다른 것은 특별히 뭐 북어 대가리 같은 거 냉동실에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해도 되고요. 집에 있는 재료들 넣어서 육수 내면 되겠어요. 간장은 굳이 뭐 그걸 사려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이 정도 재료면 충분한 맛이 가능하거든요. 그 해서 한번 먹어보면 아마 이 정도 맛이면 되겠다 싶으면 맛이 나올 거예요. 여기 단맛, 뭐 매운맛, 뭐그 양파에서 우러나온 맛, 대파에서 우러나온 맛이 충분히 어우러지면 맛있게 돼요. 맛있게. 여러분도 자신 있게 해보세요. 매실주 녹차잔에 한잔 정도 넣어서 같이 끓여요. 매실주는 뭐 소주나 뭐술 종류 있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소주 집에 먹다 남은 소주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 정도로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국수 끓일 때, 우리 국수 불 끓어올릴 때 우리가 찬물을 붙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중간에 어느 정도 끓었을 때물한컵더 넣어줄게요. 그러면 속에 있는 재료들까지 육수가 더잘 우러나올 거예요. 우리 수육 삶을 때도 중간에 끓을 때 물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속에까지 열기가 잘 전달해서 고기가 잘 익는답니다. 더 빨리. 요렇게 걸러낸 간장을 전복 위에 부을 거예요. 꽃게에 부으면 꽃게장, 새우에 부으면 새우장. 간장이 아주 맛있게 끓여졌어요. 여러분들도 간장 끓여가지고 한번 맛을 보세요. 그러면 입맛에 맞추면 돼요. 요렇게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시고, 한 이틀 뒤에 한 번만 더 끓여주시면 더, 깊은 맛이 나요. 끓여서 식혀서 붓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남았어요. 남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애들 밥 비벼줘도 좋고, 그냥 다른 무침을 해 먹을 때도 이걸 하면 맛있겠죠? 맛간장이에요. 이게 맛간장이지. 뭐, 맛간장이 별 건가요? 꽃게장 한 마리 만 해도 어디 나가서 먹으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이렇게 간장 끓여서, 식혀서, 2, 3일만 둬도 맛이 들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시면 누구나 다할수 있답니다. 집에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 입맛에 맞춰서
해 먹으면 더 좋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